대구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나들이콜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평일 주간과 야간 근무제가 바뀌는 시간대에는 배차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호소합니다. 운전기사들이 퇴근하기 편한 콜만 골라서 태우기 때문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서준호 씨가 지난주 평일 나들이콜 배차를 요청한 건 오후 8시 46분. 당시 대기자 수는 3명. 30분 가까이 지나도 배차가 되지 않아 콜센터에 전화를 건 서 씨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주간 근무자들이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차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데리러 오고 또 데렸다가 주고 퇴근하면은 시간이 10시 넘고 11시가 넘고 뭐 이래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서준호님은 10시 이후에 야간차 탄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당이 좀. 서 씨는 결국 배차 신청 1시간 지나서야 민원 때문에 출근 시간을 앞당긴 야간 근무자의 나들이콜을 타야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운행되는 나들이콜 승합차는 15대에서 20대 정도. 주간 근무자들이 퇴근 2시간 전부터 차고지나 퇴근길 방향이 아닌 콜은 배차를 거부하는 게 당연한 관행이라는 겁니다. 8시 전까지는 네. 센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콜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근 2시간 전부터는 기사들이 이제 선택해서 맞죠. 퇴근 자기 이제 차고지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퇴근이 늦어지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해 나들이콜을 운영하는 대구시설공단은 자동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기사들의 업무 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운영시간 조정과 증차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고지와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차량이 배차되는 경우에는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번 같은 그런 불편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야간 시간대 1시간 앞당겨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거고. 올해 나들이콜에 배정된 대구시 예산은 163억. 일부 운전기사들의 업무 회의와 시설관리공단의 방치 속에 교통약자의 이용권을 위한 나들이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